채팅을 칠 수 있는 거를 뭐 1분 또는 20분 또는 그 설정하는 게 있어. 그거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설정을 하시면 조금 나을 수 있어. 채팅은 구독자에 한해서 구독자 채팅을 하면 됩니다. 그 걸어놔야 돼. 구독자 채팅 걸을 모바일 핸드폰에서 그거 어떻게 해요? 예약을 걸어놔. 집에 있을 때 PC로 미리 걸어놔. 아, 내가 만약에 내일 핸드폰으로 켤 거다. 그럼 제목을 미리 예상되는 제목을 다 적어놔. 그리고 그 채팅 칠수 있는 거를 설정을 예약을 걸어놓아요. 한 이틀, 3일, 내일 이틀, 3일 거 미리 예약을 걸어놔. 제목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키면 그 위에 달력 같은 거딱 표시가 돼. 1, 2. 그래서 달력 클릭하면 그 내가 적었던 제목 예약 걸어놓은 거 있어. 그거 딱 클릭하면 그대로 세팅 바로 들어갑니다. 모바일. 예약했을 때 웹캠인지 모바일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인지. 소프트웨어는 OBS나 XSplit에서 방송할 때 그걸 그 말하고, 웹캠은 PC에서 웹캠을 말하는 거고, 모바일은 핸드폰이나 태블릿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PC에서 예약을 걸어놓으면 편하지. PC에서 이거 치니까, 타자 치니까. PC에서 예약을 걸었을 때 나는 모바일로 방송 예약을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바로 그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을 때 PC로 방송하면 편하지. 근데 PC로 방송했을 PC로 쇼츠 라이브를 하기에는 좀 번거로운 게 있어. 이 웹캠으로 하더라도 화면이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냥, 그래서 이 모바일로 방송을 켜고, 이 제목은 예약을 걸어버렸어. 나는 이 쇼츠 라이브를 PC에서 하는 법을 깨우쳤지. OBS나 XSplit에서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보통 1920, 1080인데, 이걸 거꾸로 세팅하면 됩니다. 화면 설정. 그렇게 하면 그냥 돼요. 근데 그거 세팅은 어디서 할수 있냐면, OBS 또는 엑스스플릿에서 하면 돼. 엑스스플릿은 무료 버전은 이게 뭐 바코드 있죠? 마크 그거.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쇼츠 라이브 OBS 또는 쇼츠 라이브 엑스스플릿 검색하면 그 방송하는 분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도 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구독자가 안 늘긴 해.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하는 분,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은 채팅, 지금 악플하니 악플? 그냥, 약간 이게 악플하니 악플이 아니고, 괜히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그래도 악플이 많이 없어. 많이 줄었어. 왜냐면, 내가 이거 설명란에 다 적어놨잖아. 그 설명란에 영상 내렸으니 지금부터 방송 방해 영업 방해 생계 위협되는 채팅은 댓글 공유 없이 바로 차단 들어갑니다. 이거 갖고 나도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간에 공격 들어온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 그런 건 없어졌지만 이 쇼츠 라이브나 쇼츠 업로드라면 그냥 내 구독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뿌리는 효과. 그게 지금은 별로 낙수 효과, 뿌려주는 효과가 좀 적지만, 엄청 적지만, 예전에는 조회수가 뭐, 500에서 막, 진짜 막, 100만까지 나왔거든, 내가. 쇼츠, 흥할 때. 지금 너도나도 올리니까. 그때는 나도 100만 넘은 게 있었지, 쇼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쇼츠, 유튜브, 누구누구 거 봅니까? 지금, 채팅이 하나도 없네? 내가 한번 쳐볼까? BTS1을 검색하면 내가 나옵니다. BTS1. 쇼츠 라이브 시청자 수 늘어나는가? 쇼츠 라이브를 하면 채팅 참여는 한 명이야. 구독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지. 채팅 참여는 한 명이고, 조회수는 40이고, 동시 시청자 수는 3명이었네요. 채팅 참여는 없었고, 조회수는 이 정도 나온다. 이것은 지금 다섯 명이고, 이것은 유튜브의 교육 아닌 교육이지. 유튜브는 보통 컴퓨터로 방송을 키면 조회수는 모르겠고, 실시간 시청자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 지금 시청자 한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방송을 종료할 때라는 겁니다. 이번 제목에